선생님이요, 이런데 잘 안 다니신다 그랬죠? 네. 나오는 말이 아닌데. 맞아요? 네. 잘 안 가는데, 가기는 가도 잘 안 안 다니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치면은, 선생님도 아시죠? 선생님네 무당 집안이었던 거. 어, 그거는 처음 듣는데. 지금 이게 사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세요. 선생님네 집안은 신의 벌전도 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쉽사리 신을 모셨다가 쉽사리 신을 엎어버린 형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의 벌전도 있지만 조상의 환란도 심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적으로 가난대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이거를 논하면 없어요. 왜냐, 지금도 선생님이 아둥바둥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해결나는 게 없잖아. 늘 그 자리 아니에요.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숨이 자꾸만 차올라요. 어쩔 수가 없다 그래. 제자 하나가 나와야 되는 집이에요, 그 집은. 그래야지 해결이 돼요. 근데 선생님도 그걸 아실 텐데.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 처음 들어봐요? 어디서 도대체 점을 보고 다닌 거야? 선생님도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지랄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선생님이 막 난리부르스를 안 쳐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선생님 이름 석자 오르락내리락 하고 저 사람 별나 뭐해 막 이런 말 안 해? 글쎄,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목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네.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생님 일은 하죠? 그냥 아르바이트.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일이 힘든 건 아니죠? 네. 근데 사람이랑 좀 이렇게 트러블 있거나 뭐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좀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죠. 그게 그 말이야 선생님. 왜 부딪히겠어? 그 사람들이 선생님을 옳게 보면 부딪힘이 있을까? 이해를 해주지? 근데 또 선생님의 흠을 잡자면은 선생님이 꼬아서 생각하는 것도 커요. 그렇다보니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살려고 아둥바둥 하기는 하지만 별 이상한 지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게 왜 그러겠어? 선생님 그게 신병이야. 몸이 아파서 나뒹구는 게 신병이 아니라 그게 신병이에요. 돈은 무슨 발이 달렸나 봐 또. 근데 웃겨 달리기가 빨라 그 발이. 나 왔다 가요 왔다 가요 요 지랄. 근데 선생님 딸이 있다 그래요? 결혼하셨어요? 딸이 지금 몇 살이야? 지금 10살. 10살? 미안해요. 10살 먹은 자손이지만 선생님 그 아이 조금 끼가 다분해. 맞아요. 저랑 완전 틀려요. 그죠. 끼가 다분해요. 근데 선생님 그 딸내미 부채방울 드는 걸 보기 싫으면 선생님 어떻게든지 해결 좀 하세요. 이 지랄 맞은 것 좀. 지금 딸이 지금 학습이 느려가지고 센터로 다니는데 그것도 그냥 그거는 신병이 아니에요. 신병이라고 치닫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게 그 아이의 팔자인 거야. 왜? 무당 팔자다 보니 내가 겪지 말아야 될 걸 겪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나는 아이가 뭐 요즘 현대의학이야 뭐 장애가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붙이는 게 하도 많지만 지네 똑똑한 척 하려고. 근데 나는 그다지
좋아질까요? 딸은 충분히 좋아져요, 12살 넘어가면서. 근데 더 문제는 자꾸만 신들이 지켜보는 게 선생님을 지나서 이제는 그 딸내미라는 거야. 그게 되물림인 거예요, 선생님. 다른 게 되물림이 아니라. 그래서 엄마 때에서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선생님도 삶이 지나온 과거가 나의 역사가 평탄하진 않았잖아요. 네,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없었죠. 괜한 오해도 사고. 맞아. 괜히 떡 먹으러 갔다가 도둑년으로 몰리기도 하고. 중대에서 갔지 뭐 내가 뭐 훔치러 갔어? 근데 딸을 어머니의 뒤를 걷게 하지 마세요. 그게 부모가 해줄 역할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야 자기의 그릇이 다 있다 보니 자손들이 나중에라도 성공해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삶을 그대로 연결해 줄 필요는 없잖아. 빨리 이 지긋지긋한 신들 좀 어떻게 해요. 그게 답이야, 이 집은. 사람 쪽으로 뭐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 말이 안 나와요. 왜 떡하니 신이 버티고 있으니까. 나는 신 팔아먹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무당이지만. 왜 눈에 안 보이잖아. 어떻게 할 거야. 허무맹랑하잖아,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그래서 나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말을 해주는 무당인데 이 집은 아니야. 그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요즘 내가 한 말이 틀렸냐고. 선생님한테 겁주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한테 악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 이런 이야기가 처음 들어가지고 당황스럽다. 다들 그래요. 네, 인정하는 사람 없어. 그게 사람이니까, 밀어나니까 사람이지, 영특하면 사람이겠어? 그 보면은 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생각했을 때 딱 맞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건 무당이지. 아, 그래요? 그럼 무당이랑 신 가물이랑 무당이랑은 다른 거예요. 신 가물이 있으니까 무당이 된다는 소리도 맞아. 근데 무당을 할 마치가 아니야, 이제. 네, 맞아요. 무당 할 마치였으면 벌써 했겠죠. 그러니까 더 곤욕인 거야. 차라리 무당처럼 해서 내가 먹고 살면은 편안해요, 오히려. 이도저도 아니다 보니 자꾸만 어쭙자는 저울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흔들림이 있는 거고. 아니 도대체 요즘 대한민국 무당들이 어떻게 점을 보는 거야? 왜 이런 걸 말을 안 해줘? 나만 또라이 되는 것 같아. 있는 그대로를 말을 해야지. 다 잘 될 거래. 맞아요. 잘 된 게 있냐고. 없어요. 내 말이. 없어요. 있으면 있는데 없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싹을 트일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길을 알려줘야지. 괜히 자기네들 영업이나 하려고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왜 좋은 소리 듣고 가면 손님들도 손님 소개해 주거든. 맞아요. 그럼 왜 현실을 보면 아직도 진흙탕인데. 욕을 먹더라도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무당인데. 어쩔 수 없어. 엄마 딸팥자도 근데 왜 그늘이야. 지금 남편이랑 사이 괜찮아요? 근데 남편이 어머니한테 비수로 꼽을 일이 있다 그래. 네? 금전 가지고 남편이 원래 어머니랑 의논 잘하죠? 네, 뭐. 남편분이 혹시라도 올해 내년 수전에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돈 갖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말려요. 그게 엄마한테 배신으로 꼽히고 비수로 꼽혀. 왜? 엄마는 돈에 제일 민감하잖아. 아니야? 차라리 가서 딴년이랑 바람나는 거 그리곤 용서해 줄수 있어.
근데 돈 1,000만 원 나가는 거 용서 못 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다만, 나쁘지 않을 때 끌어올려야 돼요. 오늘. 그렇잖아, 어머니. 0에서 10이 되긴 힘들어요. 근데 5, 6에서 10이 되긴 쉬워. 따님도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을걸?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 그죠. 아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끼도 더 부려. 너무 반대예요. 네, 반대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걸로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나아져서 밝아져서 좋기는 하지만 이게 폭풍전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탈날 거는 없는 집이에요. 평안해요.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궁금하셨던 거. 저요. 딸도 있지만 나 좋아진다는. 그럼 굿을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이거는 신을 좌정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굿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어머니네 가중, 남편네 가중의 신을 다 봐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좌정이 안 된 신들을 다 놀려서 좌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어설프게 하지 말고요. 이게 손님들이 싼 게 배지떡이라고 요즘 무당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국값도 막 깎아주고 싸게 하고 지랄들을 해. 싼 게 배지떡이 아니에요. 정말 굿을 할 줄 아는 무당한테 가서 해야 돼요. 난리로 하는 거 말고. 그만큼 신은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달아야 돼요. 똑같아요, 어머니. 나한테 정말 질 좋은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어. 날라리한테 가서 깎을래? 아니면 전공자한테 가서 깎을래? 전공자. 왜 깎을수록 빛이 더 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무당한테 가서 하세요. 그리고 딸의 그 어머니 약간 편식기가 있어. 편식? 아니야. 편식기가 조금 나올 거예요. 근데 아이가 편식기가 조금 나오는데 엄마가 그걸 바로 잡아줘야 돼. 왜냐면 오래 살찔 거거든. 뭔가 하나에 꼽히면 또 그것만 하려는 게 약간 고집이 올라와요. 네, 그래요. 맞아요. 고집이 없어요. 먹다가 이거 하나 맛있으면 그것만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미리 방영을 해주세요. 그렇구나. 저희 아들은, 아들도 있는데. 아들은 몇 살이에요? 아들, 초등학교 2학년. 어려요. 어리죠. 어린 자손들은 제가 잘 안 봐요. 근데 그렇게 조금 일이 있는 자손들은 제가 보는데 보통 저는 자손은 15, 17 들어가야 봐요. 그때는 항상 꿈을 많이 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해주면 안 돼요. 그 속에서도 내가 나름의 실패도 겪고 성공도 겪어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풀어놓으세요. 그 아이. 엄마 손에서 어차피 놀아날 자손이 아니야. 너무 야갔어 아들이지만. 진짜. 능구렁이야. 내 말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 손에서 어차피 못 잡으니까 냅두세요. 그게 있어요. 어머니 잡는다고 내 게 아니야. 손을 펴놔도 다 내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어머니 일하죠? 네. 일자리 옮길 생각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일자리 뭐 있을까요? 여름 넘어가면서 욱하는 마음이라도 아우 털고 일어날까? 털고 일어나세요. 여름 지나서 일자리 나오니까. 아 여름 지나? 네.
그래도 옮기려고 하면 딸이 지금 센터 다니고 하니까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맞는 자리가 나올 거니까 저도 옮기라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름 지나서. 저는 할말다 했어요, 이제.